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캐치 블록으로 이동을 하는데 모든 익셉션을 잡는 건 아니고요. 캐치에서 선언된 예외 타입들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캐치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캐치 이후에는 파이널리로 갑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트라이가 다 끝난 다음에 파이널리가 실행이 되고요. 트라이를 실행하다가 익셉션을 만나게 되면 캐치로 가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예외면 거기서 잡고 그때 상황에서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파이널리 실행을 하는 겁니다. 파이널리는 선택사항입니다. 트라이 캐치는 필수예요. 트라이가 나오면 캐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트라이 캐치는 필수지만 파이널리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캐치는 모든 에러를 잡을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캐치에서 여기 설명을 드렸군요. 캐치에서 선언된 예외 타입들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캐치에서 선언된 예외들 이외에 다른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인 종류가 됩니다. 발생하면 예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캐치 구문은 여러 개가 있어도 돼요. 캐치 구문은 여러 개, 그러니까 캐치 블록이라고 할까요? 캐치 블록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트라이 캐치에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자, 그러면 한번 트라이 캐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앞쪽에서 if else로 1번 문장 1번에서 if else로 처리했던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null pointer exception 하고요. 그 다음에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를 했었는데 1번에서는 전부 다 null pointer exception도 null이냐 null이 아니냐라고 하는 if else 구문을 가지고서 했었고요. arithmetic exception도 0이냐 0이 아니냐라고 하는 if else 구문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자, 이거를 try 구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만드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할까요? 먼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때에는 여기까지 실행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아무런 예외가 없죠. 아무런 예외가 없으니까 try 구문 프로그램 종료. 딱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여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구문을 만드시는 방법은 무조건 try. tr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try. 시도하다. 그죠? 그러니까 시도해라 이거예요. 블럭 안쪽을 시도해라라는 뜻이에요. 여기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여기 끝나는 곳까지 블록을 시도하세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익셉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뭐가 없다? 문법에 맞지 않는다. 문법에 맞지 않는다. 네. try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catch가 들어가야 돼요. catch. catch 사용하려고 하니까 exception 넣으라고 하죠. exception. 자, 여기 이거예요. 위쪽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try, catch, exception 클래스의 type, 변수 이름 선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exception이 클래스 이름 쓰라는, 이 자리가 클래스 이름을 쓰라는 얘기고요. 이 자리에 그 타입으로 변수 이름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변수 이름은 E라고 하든 EXE라고 하든 EXEC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클래스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타입의 익셉션을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try catch의 기본적인 구문이에요. finally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null pointer exception부터 볼게요. 아까 문자열이 있었어요. 문자열이 이렇게 있었고, 문자열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호출을 s.length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출했죠. 그렇죠? 자, 이 코드는 여기 exception이 어떤 에러가 발생할지 우리가 알아요. 얘를 실행할 때 여기가 null이면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null까지만 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그러면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클래스 이름을요 다 외우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뭐 그 중심이 되는 단어 몇 개만, 처음 시작하는 단어 몇 개만 아시면 돼요. null pointer exception 그러면 null, arithmetic exception 그러면 뭐 arith 뭐 요 정도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기본이 되는 몇 개, 핵심 단어 시작하는 단어 몇 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항상 자동 완성. 그러면 오타 없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작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서 일단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문자열이 널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코드는 뭐냐면 정상적 이 안쪽은 여기를 try 시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러가 없으면 그 다음 문장을 try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에러가 없으면 try가 끝났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여기를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try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시도하겠다. 첫 번째 줄 exception이 있는지 없는지 시도하고, exception이 없으면 그 다음 줄 exception이 있는지 없는지 시도하고, exception이 발생하면 catch로 가는 건데 발생하지 않으면, 그리고 try가 전부 끝났으면 밑으로 내려오겠다. 이게 try 구문이에요. try 구문이 if else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실행하면서 한 줄 한 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실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if else는 그냥 실행하다가 이거냐 아니냐 딱 그거 보고서 처리가 끝나는 건데, try는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실행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에러가 발생하는지 계속해서 뭔가 메모리와 주고받으면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들을 더 하는 게 그게 try예요. 그래서 if else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쓰시면 안 좋기는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에러가 없, 자,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이 안 됐어요.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이 안 됐고요. 여기 1번 실행이 된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볼까요? 1번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2번 실행이 됐어요. 여기 실행이 됐어요. 에러가 없으니까 여기 3번, 세 번째도 실행이 된 거예요. 문자열 길이는 랭스도 제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랭스까지. 자, 그래서 try 블록이 전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는 동안에 아무런 에러가 없었어요. 에러가 없었으니까, 에러가 없으니까 잡을 것도 없어요. 에러가 없으니까 캐치, 잡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라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null이라고 했어요. null.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와는 다르죠. 아까와는 다른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널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가 널이면 어디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해요. 널에서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안 되거든요. 자, 여기도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똑똑해서 널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줘요. 널이라고 해놓고서 널에서 메서드를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실행하기 전까지는 얘가 정말로 널에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는 아니에요. 컴파일 에러는. 근데 어쨌든 실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에러를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에러를 만나니까 문자열에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고 프린트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캐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캐치에서 선언된 익셉션의 종류를 보는 거예요. 익셉션의 종류를 보니까 이 문장을 실행할 때 그 발생하는 익셉션의 종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캐치가 끝났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끝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try catch가. 그럼 여기서 있는 이 변수의 의미는 뭐냐? 저거 변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점 get mess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message. 이게 뭐냐면 exception의 메시지를 가져와 주세요. 이 getter 메시지예요. getter 메시지.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private 멤버 변수가 있는데 그 private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메서드. 자, 요거 실행해 보시면 null 이렇게 나오죠. 밑에 null이라고 썼죠. 이게 뭐냐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널이다.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은 뭐냐면 캐치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은 일단 어떤 타입의 익셉션을 잡을 거냐 이거를 선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언된 변수에다가 발생된 에러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를 통해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exception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exception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수정을 해야 될지를 힌트를 얻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얘를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됐죠. 네, 그럼 다시 여기는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계속 이제 try 안쪽이에요. try 안쪽에서 아까처럼 정수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변수를. 자, 그리고
출력문 하나 넣을게요. 목숨 하고서 아까랑 똑같은 코드예요. 무슨 하는 거야? 자, 여기는 보면 일단 실행해 보기 전에 한번 보죠. 하나씩 볼게요. 일단 여기는 실행이 되겠죠. 문법적으로 에러도 없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에러는 없을 거예요. 비어있는 문자를 넣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줄도 에러 없겠죠. 여기서 S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잖아요. 문자가 없을 뿐이지 문자 열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0 하고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상 없이 실행되겠죠. 변수에 저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실행이 잘 되겠죠. 여기도 실행이 잘 되겠죠. 그러면 블럭 안쪽을 실행하는 동안에 try 안쪽을 실행하는 동안에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린트 되는 문장은 여기서 프린트 하나 종료까지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프린트하고 끝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행해 볼까요? 문자열의 길이 제대로 출력을 하고요. 목 제대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널이라고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는요, try 안쪽에 있는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들이었어요. 그죠? S라고 하는 변수가 널이 아닐 때는 30번째 라인에서부터 35번째 라인까지 try 블럭 안쪽에 있는 모든 코드가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던 코드였는데, 자, 지금 볼까요? 다시 실행. 여기가 실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게 트라이 캐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 줄로 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익셉션을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어디로 가요? 캐치로 가는 거예요. 캐치. 그리고 캐치에 선언된 익셉션의 종류를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익셉션이랑 똑같은지를 봐요. 똑같죠? 그러면 이 안쪽 블록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문자열이 널입니다. 메시지가 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에러에 대한 모든 처리를 끝냈단 말이에요. 에러에 대한 모든 처리를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가 정상적으로 실행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되셨나요? 되셨죠? 네. 여기서 설명한 게 예외가 트라이를 실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트라이를 실행하는 도중에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한 위치에서 실행을 멈추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더 이상의 실행은 멈추고 프린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실행을 멈추고 어디로 간다? 캐치 블록으로 이동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캐치에서는 선언된 익셉션 타입들만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 선언되지 않은 익셉션 타입들은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파이널리는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파이널리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정상적으로 넘어가도록 다시 바꿀게요. 여기가 정상적으로 넘어가도록 바꿔주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할게요. 여기.
이거는 일부러 익셉션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익셉션 없이 아래쪽으로 코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누기를 할 때 익셉션을 일부러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실행해 볼게요.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했나요? 하지 못했나요?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 처리가 됐다, 되지 않았다. 예외 처리가 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예외 처리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것도 보시면 try 안쪽을 자, 시도. exception 없다. 그러면 시도. 그 다음 줄 시도. exception 없어요. 그 다음 줄 시도. 그 다음 줄 try. 네. 시도. try가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try, try, try를 하다가 자, 여기를 try를 하다가 exception이 발생한 거예요. 자, exception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바로 캐치로 가는 거예요, 캐치로. 자, 그런데 캐치로 갔는데 선언을 했죠.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익셉션은 널 포인터 익셉션만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러니까 널 포인터 익셉션만 처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여기서 발생, 근데 여기서 발생한 거는 무슨 익셉션?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익셉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익셉션이 아니어서 또 다른 캐치가 있는지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예외 처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죽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정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캐치 블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트라이 블록 안쪽을 실행하는 도중에 여러 개의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널 포인터 익셉션과 아리스메틱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캐치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아리스. 그냥 요 정도로 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변수 선언. 자, 변수 선언을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선언한 변수는 지역 변수.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 포문에서 기억나시죠? 포문에서 선언했던 변수들은 지역 변수니까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포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변수는 어디서만 사용하는 변수? 블록 안쪽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블록을 벗어나면 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죠? 여기에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왜?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도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2. get 메시지. 이거 하나만 해보죠. 이번에는 프린트문을 이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익셉션이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얘가 어디서 출력을 한 거냐면 여기서 출력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캐치문에서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트라이 캐치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라이는 내가 사용하는 코드를 뭘로 묶어라? 내가 사용할 코드들을 트라이로 묶어라. 그리고 이 블록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잡겠다라고 선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널 포인터 익셉션을 잡을 거면 캐치 널 포인터 익셉션, 아리스매틱 익셉션을 잡을 거면 캐치 아리스매틱 익셉션, 이런 식으로 이 블록 안에서 발생할 만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코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발생할 만한 그런 에러들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코드 실행 중에, 실행 중에 익셉션이 발생하면 첫 번째 캐치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익셉션을 못 잡으면 두 번째 캐치로 가요. 두 번째 캐치에서도 못 잡으면 그 다음 캐치를 찾아가는데 여기서도 못 잡으면 그건 익셉션 처리 못한 거고, 중간에 어떤 캐치에서 발생한 익셉션을 만나서 익셉션을 잡게 되면 거기에서 예외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Try Catch 구문의 가장 기본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가장 기본만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조금 더 편리한 기능들이 생겼어요. 여기 변수 선언할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하는 방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캐치 구문을 여러 개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리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도 있고요. 네. 그럼 몇 가지가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내일 오전 중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에러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많은 에러의 종류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